이 정도까지라고는 기대 안 했는데 지영 씨 다시 봐야겠어요. 우리 영화 컨셉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잘 부탁합니다, 의상 담당자님. 아, 뭐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이제 회의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뭐 좀 두고 간 게 있어서요. 예. 이번 영화에서는 특히 의상이 중요해요. 워낙 여배우가 까다로운 편이어서.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최대한 맞춰야죠, 제가. 잠깐만. 어, 이거 내가 어떤 영화에서 이거 봤는데요? 뭐요? 아니, 이거랑 제가 비슷한... 아니, 아니야. 이거랑 똑같은 걸 어떤 무슨 영화에서 내가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아, 그게 뭐였어, 그게... 아니, 아니, 그럼 내가 뭘 뵙겠단 말이에요? 가만. 처음 볼 때부터 굉장히 친근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 그렇죠? 아, 아니, 아니요, 아니요. 지영 씨,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이번 영화 시작해서 문제 생기면 곤란해요. 아, 예,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표절이 아니라는 거 확실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증명하세요. 아, 뭘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 무슨 영화에서 봤다면서요? 증명하라고 증명해요. 아니, 내가 무슨 영화를 한두 편 봤어요? 아, 아니, 어떤 영화에서 아니, 내가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아침에 그렇게 아이디어 없다고 내가 한번 핀잔 줬더니 그거 가지고 사람이 복수를 하려고. 아이고, 남자가 째째하게. 째째, 아니, 잠깐, 그러면 내가 무슨 안 본 영화를 지금 봤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증명해봐요. 증명해봐요. 증명해요. 좋아요. 그럼 내가 찾아오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못 찾기만 해봐요. 나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좋아요. 나 이틀 안에 못 찾으면은 당신의 그 잘난 창작고 있고 나 동남바퀴 뛰지. 됐어요? 아니야, 동바퀴. 자, 뛰자고요. 뛰읍시다. 허! 허! 어머, 아유, 어머,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어머나, 너 형제 아니니? 어, 맞구나, 김형자. 나 권순이야, 서권순. 어. 기억나지? 어, 그래, 참 오랜만이구나. 고등학교 때요, 진짜 알아주는 라이벌이었거든요. 그랬어. 그치? 그렇지만 다 친한 일인데 뭘 그래. 암튼 너무 반갑다. 어, 새로 사셨네. 이거 보발이 맞죠? 어머, 딱 알아보시네. 보발이 맞아요. 야, 이거 꽤 비쌀 텐데. 아유, 집까지 꽤 비싸봤자 가방밖에 더 돼요? 그러니? 어머, 진짜 너 고생한다고 영희한테 들었어. 일섭 씨가 그렇게 속을 썩인다면서. 어머, 예.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게 고생시키는 뭐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아, 근데 그 가방 뭐니? 어, 버리려고 들고 나왔니? 예. 예, 먹자. 민기야. 민기야, 누가 저 어디 가셨냐? 어, 방금 전까지 여기 계셨는데. 아이고, 아무튼 시간에 너 아저씨는 가게 그냥 있는 날이 없네. 그래, 얘 냉수 한 잔 넣어. 아휴, 이거라도 시원하게 드세요. 아유, 고맙다. 귀여운 것 같습니다. 민주야, 너 그저 저 보발인지 발발인지 하는 그런 가방 그거 얼마나지 아니? 글쎄요, 몇 십만 원은 할걸요. 왜요? 사시게요? 아이고, 이게 사기네. 내 돈이었어, 그런 거 사니 사기는. 에이, 요즘 누가 그걸 제값 주고 진짜를 사요? 가짜도 수룩한데. 가짜? 보세요, 네? 제 것도 가짜인데 진짜랑 똑같잖아요. 어머, 이런 거 파는 데가 있네, 진짜. 10만 원입니다. 아니, 가짜인데도 10만 원씩이나 해요? 아, 이 사모님, 이거 진짜 가짜예요. 그냥 가짜, 그런 가짜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거 고장나면은 진짜 매장에 가셔가지고 애프터 서비스 받아보세요. 거기서도 못 알아봐요. 진짜로 봐, 진짜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예. 아저씨? 네, 맞다? 그동안 제가 봤던 비디오 목록 뽑아서 다시 다 빌려주세요.